척추로 대고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 몸을 돌리지 않고 돌리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밀리죠?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게 저는 몸을 회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왼쪽 힙을 잡은 거예요. Hold your left hip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Hold, 그럼 언제까지 잡았다고 언제까지 돌리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얘는 잡혀 있고, 오른쪽 힙이 회전한 겁니다. 이렇게. 네? 내가 돈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거 안 돌린 거예요. 자, 이거죠. 이거죠. 자, 제가 임팩백을 들어서 이렇게 쳤죠. 그다음에 몸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몸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샤프트 속도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자, 이 샤프트 속도의 증가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죠. 자, 이거요. 자, 이거요. 자. 이렇듯이 저의 몸이 이렇게 같이 회전하지 않고 클럽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팔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 샤프트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이사이드 스윙 코치 생리현장입니다. 오늘 레슨은 구독자를 주로 위주로 한 레슨입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구독자들은 현재 라이사이드 스윙을 지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동작이지만 이 동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건데요. 임팩백을 치면서 라이사이드 스윙의 임팩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영상 중에서 팔이 먼저 출발한 백스윙에서 팔이 먼저 와서 그리고 몸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옆쪽으로 미는 그런 동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델 스윙들이나 저희 스윙을 보면은 임팩트에 몸과 함께 사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리원장님은 스윙을 할때 보면은 몸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원로부터 얘기하면 저는 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델링은 모델 보이는 건 백스윙에 가서 팔에 몸을 끌고 가서 다시 몸을 돌리지 않고 몸을 두고 클럽이 출발시켜서 이렇게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옆으로 어깨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상체와 함께 이렇게 옆으로 도는 동작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동작을 왜못 따라하냐면은 이렇게 갔어요. 이건 이제 조금 연습하다 보면 이제 할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팔에 몸을 끌고 와서 이제 오른쪽에 턴이 약간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임팩 한 다음에 몸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임팩트에서 나는 안 돌리고 있을 거야라고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진짜 너무 이렇게 치는 사람이거나 너무 몸이 뒤에 처진 거나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와 동시에 몸이 약간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만, 그런 레슨도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한 3분의 2 이상의 골퍼는 공을 칠 때, 자, 스윙 더 암, 다운 스윙 때 팔로 출발하세요. 팔로 출발해야지. 그리고 이제 몸 어깨가 돌아야지 하는 동작이 이렇게 돼요. 동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는 안 돌고, 이렇게 돌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코어하고 같이 상체를 어깨를 돌리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돌면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체가 안된 상태에서 이 어깨를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깨를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만 빠져나간 느낌으로 하신 게 아까 하체를 안 돌리고 제가 어깨를 돌린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거는 안 돌린 거예요. 그렇죠? 안 돌린 거예요. 이안 돌린 게 얘를 막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얘를 안 Facing that way. Well, that's what you said, drill a lot though, wasn't it? What? That drill. Yeah. They did it like
흔들리게 막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지만 이미 나의 어깨는 이만큼 회전된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하체를 안 돌릴까 이렇게 돌렸어. 윈벽에서 돌렸어. 이거랑 여기서 보면은 하체는 저기를 보고 나는 어깨를 돌렸어. 이 동작이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키가 있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돌려서 치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패턴도 있지만은 그런 패턴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임팩트를 칠 때 임팩트 치세요. 자, 팔로 빼서 팔로 쳤어요. 자, 팔로 빼서 쳤어요. 이거를 치라 그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작은 동작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 동작에서 굉장히 작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점점 스윙이 커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잘못 회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같이 이렇게 간 클럽을 이렇게 온 거예요. 약간 심하게 하면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치면 내가 돌리게 되죠. 자, 이걸 절대 이렇게 쳤어요. 이거는 걸려서 막혀 있는데 만약에 막히지 않고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막히지 않고 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면서 어라운드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막혀 있을 때는 두 가지 잘 티가 안 나요. 이건 어깨 돌린 거, 이건 어깨 안 돌린 거. 이렇게 하면 안 밀리죠. 얘를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야지 밀려요. 보세요. 밀 수 있죠. 자, 이렇게 무거운 임팩트를 가지고 이 샤프트로 대고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 몸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밀리죠.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게 저는 몸을 회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왼쪽 힙을 잡은 거예요. Hold your left hip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잡았다고 언제까지 돌리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얘는 잡혀있고 오른쪽 힙이 회전한 겁니다. 이렇게. 네? 내가 돈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거 안 돌린 거예요. 자, 이거죠. 자,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멈추지 않고 돌면은 도는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돈 게 아니에요. 자, 투게더가 아니라 얘만 먼저 갔다. 그래서 임팩백을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돈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던진 다음에 계속 팔이 진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죠. 자, 여러분들 약간 45도 정면에서 우측을 향한 상태에서 팔을 뒤로 안 빼고 팔을 앞에다 두고 팔만 옆으로 보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와 반대가 됩니다. 자, 백스윙 할 때도 턴을 하지 않았죠. 그 후에 턴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위치로 얘를 잡고 백스윙 때는 얘를 잡았어. 다운스윙 때는 얘가 약간 잡혔어. 이걸 보고 프론온이라고 그래요. 프론온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옆으로 이동하는 범프 동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면서 칠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 이렇게 푸시가 아니라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바뀌는 거는 턴의 양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턴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턴을 하지 말라 그러면 턴의 양이 굉장히 작아져요. 턴의 양이 굉장히 작아져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몸과 돌리게 되면 거리가 줄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로 이런 암 스피드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속도를 내는 사람이 이게 작아진 거예요. 다운스윙은 똑같아요. 이렇게 다운스윙.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이렇게 하고 다운스윙은 똑같아. 속도가 줄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사람은 라이트사이드 스윙 배운 다음에 턴 이렇게 안 하고 그 라이트사이드 스윙 턴을 딱 하고 있으면 코치님 도저히 이건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임팩백을 들어서 이렇게 쳤죠. 나의 몸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몸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샤프트 속도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자, 이 샤프트 속도의 증가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죠. 자, 자 이거요. 자, 이거요. 자. 그렇듯이 저의 몸이 이렇게 같이 회전하지 않고 클럽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팔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 샤프트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팔을 쓸 수 있는 위치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코일을 만든 다음에 돌지 않고 때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때린 거예요. 이 포지션에 백스윙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는 팔을 쓸 수가 없는 위치죠. 이 센터 팔을 쓸 수 있는 이 센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왼벽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칠 때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치려고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얘가 출발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됐을 때 라이사이드 스윙에서 작은 턴이지만 엄청난 샤프트를 가속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